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주 금융하다 말았죠? 몇 페이지죠? 332까지. 아, 갈게요. 오늘은 이제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333페이지 하차리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최증식이라는 상환이 있거든요. 만기 일시 상환까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계산 문제하고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데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건은 똑같다. 그래서 저당 상환 방식이거든요. 여기가. 저당 상환 방식이다.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융자액을 천만 원을 빌렸다.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정금리다 보니까 이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 10%다라고 했을 때.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치 기간 동안에 그냥 해요, 이자만 내요. 그 다음에 상환이 되면은 이제 10년이 되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면 7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죠, 그죠? 원금 만기 시 상환은 만기에 원금 이자만 내는 거죠. 그래서 상환 방식은 이제 원금과 원리금을 같이 내는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장 유력한데,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 해요, 원금이 균등해요. 균등하죠. 그래서 원금이 똑같이 균등합니다. 원금 균등이라는 것은 원금 균등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거든요. 자, 어떤 걸 물어보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죠. 그럼 이자가 적어요. 이자가 제일 많아요. 많죠. 많고 점점 이자가 줄죠. 그래서 얘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자가 처음에 많고 점점 이자가 주니까 우리가 이 노란색을 친걸 물어봅니다. 그럼 처음엔 원리금이 적어요. 원리금이 제일 많아요. 많고 적어지니까 체감식이라고 하죠. 무슨 식이라고 한다? 체감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이따 해드리겠지만은 원리금 균등은 달라요. 원리금 균등은, 자,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럼 이 원리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라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요. 그럼 얘나 그냥입니까? 상환되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를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이죠. 그럼 점점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늘어납니까? 이자가 줍니까? 주니까 처음에는 많고 점점 감소하죠.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나는 성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원금이 이렇게 늘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융자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저당상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방식이 가게 되면 만약에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년 상환이에요. 그 100만 원씩 상환하겠죠, 그죠? 1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전체가 10년이라면 100만 원씩 상환을 해요. 그럼 첫 해에 원금도 100만 원이고요. 두 번째 만원 뺄게, 그냥. 이자도 아직은 상환했어요? 상환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초기에 적어요, 제일 많아요. 많아서 초기에서부터 원리금이 200만 원을 내야 되죠. 근데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이자는 줘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원금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상환됐으니까 1,000에서 100 빼면 900이잖아요. 10%는 9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이 되고 2회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200이 상환됐으니까 1000에서 200만 빼면 800이 되죠. 또 10%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10만 원씩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맨 마지막은 오히려 100만 원이 남으니까 자 10%니까 10만 원이 되니까 110만 원이 되죠. 그럼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감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원금균등은 원리금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 원리금. 그러면 모함으로 더해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를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제가 이게 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저당상수를 0.1으로 한다면 130만 원씩 상환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그냥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되죠. 130.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금은 130이 되는데 첫 해는 상환이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이자가 똑같아요. 쟤랑.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을 뺍니다. 똑같이. 그러면 첫 해에 원금이 30만 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970이 남죠. 거의 10%는 93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93만 원을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97만 원이니까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증식이라는 거는 젊은 신혼부부는 처음에는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최증식 상환 방식은 점증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초기서부터 처음 조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다 내지 말고 60만 원만 내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한테 유리하죠. 그죠? 유리한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첫 해는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쳐서 원리금이 60만 원이라면 두 번째는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아져요. 자, 이자 40만 원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 원금이 늘어나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4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더 잔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초기서부터 나타나니까 은행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를 이제 제가 그려드립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원리금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리금이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자, 초기서부터 후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이요. 말 그대로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똑같죠. 후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최증식을 보세요. 최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증식은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원금 균등 하나밖에 없죠. 그 원금 균등은 처음에 200이니까 이렇게 줄죠. 그죠? 우리가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틀린데 차입자는 얘가 부담이 작아요? 부담이 더 커요? 그죠? 그죠? 근데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원금을 빨리 회수합니까? 회수하면 거기다 원금 회수 위험은 줄어들 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반대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한번 나왔는데 잔금 그래프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잔금이면 초기하고 후기를 잡았을 때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잔액도 균등하게 떨어져요. 직선적으로.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많이 갚았어요? 적게 갚았어요? 적게 갚으니까 잔액이 조금밖에 안 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전체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갚으니까 이 자체적으로 원리금 균등은 요만큼밖에 안 되다가 나중에 가서 많이 갚아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최증식은 그냥이요. 최증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돼요. 부의 상환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잔액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면은 여기서 천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갚을 금액이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그죠? 많아지면서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거의 반대가 됩니다. 잔금은. 그죠? 그럼 우리가 중도상환 시 어떤 게 제일 잔액이 많죠? 최증식 상환이 제일 많죠. 그렇죠. 잔액이 많다는 거는 납부할 이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불리하죠. 총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럼 중간에는 누가 있죠?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잔액이 제일 적어요? 원금 균등이 잔액이 제일 적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책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333페이지로 가시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자, 원금은 저당 원금을 상환 기간 나눠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매기간 말에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상환 기간 동안에 그냥이요 원금이 일정해요. 이자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저당 지불의 원리금이 초기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양가로 이번에 원리금 균등은 어떻죠? 원리금 균등은 아까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환수를 곱했죠. 매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가 이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거든요. 이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2번. 자, 얘는 상환기간 동안에 저당 지불액 원리금 중에서 기간 초에 이자 지급이 비중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원금 상환 비중은 낮아요. 그죠? 낮고, 기간만에 갈수록 이자 비중은 점점 어떻게 돼요? 급감하고, 원금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3번에 체증식이라는 게 있나요? 체증식은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 대출 초기에 많아요, 적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 원리금부터 시작해서 차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해서 사전에 합의한 예정된 증가율로 단계적으로 원리금이 인상되죠. 그럼 2번에다가 별표. 2번에다가. 자, 미래 소득이 확실한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 늙은하면 안 돼요. 젊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의 보유 예정 기간이 너무 길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이게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좀 단기인 차입자가 좋아요? 단기인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늦어지고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향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채무 불이행 발생이 더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잔액에서 이렇게 제가 이 잔액을 넘었죠.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초기에는 이자 지급에도 못 미쳐요. 지다가 즉 저당 잔금이 오히려 그냥입니까? 이렇게 증가합니까? 증가해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4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가겠는데 차입자의 첫해 월불입이 가장 많죠. 그죠? 첫 해에 월불입액 납부 만기에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장환액이 가장 적게 되는 상환 방식은 누구예요? 원금이죠. 그 다음에 2번을 제가 안 했거든요. 2번은 5번을 해줄게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자, 따보세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요. 일단 이제 제가 DTI를 설명하겠지만, DTI는 D를 I로 나눠서, 자, 요게 원리금이면, 원리금이면 위에가, 얘가 연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연소득은 같은데 원리금 상환이 다르죠. 그죠? 그럼 누가 제일 처음에 많이 냅니까? 원금이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이게 많다는 거는 첫 해 원리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실행 후 10년이 됐어요. 대출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잔금 비율로 고치세요. 자, 시간이 가면 그냥입니까? 상환을 합니까? 상환하면 나중에 대출 비율이라는 잔금 비율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잔금이 가장 낮은 게 원금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어렵게 좀 출제가 됐어요. 이번 문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대출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린 비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입니까? 갚습니까? 그럼 이게 잔금 비율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죠. 나중에는 잔액에 대한 잔금 비율로 봤을 때는 원금이 제일 적게 비율이 낮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별표 쳐놓으시는데 이게 기출인데 좀 어렵게 떴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빼먹고 아마 1, 2월 달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 12월 때 갔었거든요. 이거 빼먹고. 그 다음에 3번. 원금은 대출자 측면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보다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까? 적죠. 그 다음에 원리금 방식은 원금에 비해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한테 유리하겠죠. 중도 상환 시 차입자에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많죠. 원금이 잔액이 제일 적게 남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할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 규모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원리금은 어떻죠? 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죠. 처음에는 얘가 130비 60만 원보단 크잖아요. 그다음에 점증은 초기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다는 작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만 내죠? 이자만 내요, 이자만. 만기 동안. 원금은 전혀 상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상황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프린트는 저번에 풀어낸 거,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풀어드릴까? 갖고 오시긴 하셨어요. 자. 그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번 주 프린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저번 주 프린트에 9번, 10번, 9번, 10번, 14, 15, 16, 9, 10, 14, 15, 16, 스타트. 자, 지금 9번 있죠, 9번. 자, 일로 보세요. 점증이라는 게 체증식이죠. 그 화면을 보시면 여기 체증식은 초기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및 원리금보다 큽니까? 제일 작습니까? 작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아까 원금은 200만 원이었고 원리금은 처음에 13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1의 분리비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금이 더 많겠죠. 그런가요? 이자는 동일합니다. 이자는 100만원 동일한데 월불의벽은 달라요. 그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여기 봅니다. 칠판 준도상환시 차입자의 저당잔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잔금이 원리금은 자 원리금이 원금보다 적어요? 더 많아요? 많죠? 잔액이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방식이 원금보다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작죠? 자, 체증식은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됩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까? 증가할 거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좋아요? 젊은 계층이 좋아요? 젊은 계층이 좋죠. 요 정도만 마스터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가십니다. 337페이지로 가볼게요. 337로 갑니다. 가시면 거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좀 전에 했던 것도 3개면 이것도 3개예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90% 나올 수가 있는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예전에 제가 11월달 12월달 풀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문제로 가는데 이 대출의 가능 금액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우리가 LTV라는 대부 비율이라는 걸 배우셨죠. 이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냐면
론 투 밸류예요. 그래서 론이 융자액이고 밸류가 부동산의 가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투는 우리가 중간에 투가 붙는데 그냥 이거는 야매로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저거 생긴 모양 보이세요? L을 V로 나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DTI는 뭐를 뭐로 나눌까? 아니 얘가 A를 V로 나눈다며 D를 I로 나누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D를 I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비시 원리금이고요. 이게 연소득이에요. 그럼 이건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뭐냐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 일단 가장 유력한 거는 문제를 직접 풀어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넘길게요. 넘긴데 오타가 났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지금 당구장 표시 하나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택 시장 가치가 3억이라는 데가 있나요? 네. 형광펜을 칠하세요. 또 다른 색깔을 두 개 정도 갖고 다니세요. 3억이라고 하시고 3억 투자 좀 하세요. 3억에다가 밑에 LTV를 찾으세요. LTV 찾았습니까? 그걸 연결시키세요. 그 형광펜으로. 그리고 곱하세요. 그걸 3억에 60%를 곱하면 나와요. 제가 곱해드려야 돼요? 368? 1억 8천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게 LTV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가치 찾고 얘 찾아서 곱하셔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오늘 안 갖고 오셨으면 다음에 좀 투자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광펜이라는 걸 한 두 개 정도 갖고 와셔서 제가 지금 색깔을 시장가치 3억 쳤고요. 그 다음에 LTV 60% 썼죠. 그럼 그걸 연결시키시면 곱한다는 거를 가지면 여기 빨리 그걸 고를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얼마가 대출해 준다고 했던 거죠? 1억 8천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얘도 이 DTI 찾고 연소득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색깔로. 그죠? 그럼 다른 색깔 들어보세요. 다른 색깔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연소득이 5천 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오타 났어요. DTI가 50%입니다. DTI가 몇 퍼센트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에는 50% 됐는데 이 문제는 40% 해놓으셨어요. 그럼 5천만 원에서 이 DTI가 지금 50%죠. 그럼 525 원리금이 2,500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뜻이다? 2,500. 아,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아니 해설 보지 말고 5천에서 50%라는 이 원리금이 2,500만 원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연소득이 얼마야 너? 5천만 원인데요. 그럼 너 그 반만 갚을 수 있는 걸로 빌려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만 상환하라는 거죠. 그 넘어서는 갚지 말라고. 돈을 너무 많이 갚아버리면 또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럼 너가 50%만 낼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것이 원리금이 돼요. 뭐가 된다? 원리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식이요. 자, 보세요. 식이 융자액에다가 더당상수를 곱하죠. 무슨 상수를 곱한다? 더당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얘 X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2면은 얘는 얼마예요? 3이죠. 어떻게 나왔죠?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로 나눠주셔야 돼요. 무슨 상수로 나눠준다? 그럼 저당상수는 보통 0.1을 내거든요. 몇 점 몇을 낸다? 0.1. 0.1은 공 하나가 더 붙어요. 그죠? 그럼 0.1을 내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게 공 하나가 더 붙습니까? 그럼 2억 5천까지 땡겨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는 1억 8천이었죠. 이건 2억 5천이죠.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해요. 그럼 얼마 선택한다? 1억 8천이니까 1.8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 갔나요? 물론 신DTI나 DSR이라는 게 떴겠는데 얘가 지금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만 들어보시면은 이 원리금이 2,500인데 만약에 얘가 사업자금 대출로 1,0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더 빌려줄까? 덜 빌려줄까? 덜 빌려주죠. 그래서 2,500에서 1,000만 원을 까야 돼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까면 1,500밖에 안 되죠. 그럼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더 제한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이건 가져가시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밑에 상가가 있는데 아 이걸 해야 될까? 그냥 있다? 이것도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는데 이거 터뜨릴까 그냥? 그냥 해요? 오케이 할게.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상가가 나올 것 같아요. 상가에다 몇 번 세게 치세요. 상가. 얘네들 지금 DSR이든 뭐 좀 대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DTI를 좀 조심하기, DTI 1, 2가 있는데 좀 DTI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산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 상가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따 보세요. 부채 감당률. 현금 수지 기준이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따라오시는데, LTV를 아실 수는 있죠? 자, 지금 상가예요. 주택이 아니라 뭐다? 상가. 제가 전역분들은 야매를 가르쳐 줄게. 터뜨릴게. 특강 때 주는 건데, 조심히 중요한 거야. 그럼 또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자, 찾으셔야 됩니다. 시장 가격을 찾아보세요. 5억을 찾아보세요. 시장 가격 5억 찾았습니까? 자, 색깔 다른 걸로 칠하세요. 얼마 더 시장 가치가? 5억. 그 다음에 LTV를 찾아보세요. LTV. LTV가 60%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곱하세요. 그럼 얼마 대출해 주죠? 꼭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3억이 대출이잖아요. 그죠? 그 LTV는 그대로 나왔어요. 3억이라는 금액이. 그런가요? 근데 둘 중에서 큰 금액이어야 돼요? 작은 금액이어야 돼요? 작은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 부채 감당률을 따지거든요. 무슨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현금 수지 기준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야매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가르치시는데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으로 은행이 빌려줘요. 그죠? 부채 감당률. 그러면은 은행은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얘가. 그래야지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들보다 초과해야지만 돈을 빌려줘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 내려오거든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무슨 금이다? 원리금. 그러면 이 원리금이 있으면 이 원리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나누면 대출 금액이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펜을 다른 색깔을 들어보세요. 다른 색깔을 들어보셔서 순영업 소득을 찾아보세요. 순영업 소득이 1억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찾아보세요. 2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색깔 다른 색깔을 칠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요걸로 해서 이게 나눠지는데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요 이거를 이걸로 나눠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따보세요. 민나 따보세요. 민나 따보세요. 밑은 나눈다. 나누는 거예요. 오빠 민나? 안 민나? 오빠 민나? 안 민나? 민나? 그럼 얘를 나눠줘요. 그럼 5천만 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을 5천만 원 적지 마시고 어차피 억 단위니까 0.5로 하세요. 얼마로 한다? 0.5. 왜냐하면 억 단위로 보니까 5천만 원 공을 때려주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요게 나오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대출액이 나와요. 무슨 상수 나눠주면?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찾아보세요. 0.2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저당 상수로 안아주게 되면은 얘가 2.5라는 2억 5천이 뜨거든요. 그죠? 얼마 뜬다? 2억 5천. 아, 이거 좀 한 5, 6월 달에 갔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자, 할게요. 자, 지금 얼마지, 이거? 이거는. 그럼 얘 얼마 나와? 5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아까 원리금 나오면 내가 무슨 상수로 나눠주라 그랬어? 저당수 나와야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이야 대출액이 나와. 대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기출인데 그 박스를 보세요. 기존 대출이 1억이 기존 대출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지금 3, 5, 자, 좀 요거에선 3억 빌려준다 그랬죠. 요거 LTV는. 요거 2억 5천 빌려준다 그랬죠. 그 큰 금액에 적용시키겠어요? 작은 금액 적용시키겠어요? 그럼 얼마를 선택하겠어요? 2억 5천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있죠?
그러면 1억 5천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를 빌려주는 게 결론이에요. 1억 5천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볼게요. LTV는 쉬워요. 5억에서 60%니까 3억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가볼게요. 자, 순소득이 1억이죠. 지금 알고 싶은 게 원리금을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 그래야지만 대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을 나누니까 1억을 2로 나누면 5천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0.5억이라는 게 5천이라는 얘기예요. 0.2로 나눠주게 되면 요 대출액이 나오죠. 그런가요? 야매를 원하세요? 원해야 하는데. 원해요? 자, 그래서 아, 미치겠다. 벌써부터 양해. 이거는 어떻게 오시냐면 따보세요. 순당당. 무슨 말이냐? 얘를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거든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순영업수익이 아까 1억이었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을 나누잖아요. 여기 당이 들어갔죠. 이게 부채감당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당상수로 나눠주잖아요. 이게 당이거든요. 그죠? 그럼 순당당만 암기하시면 이건 빨리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제가 안 터뜨려놓는데 정협반 분들은 너무 열심히 또 하시고 그래서 좀 전도 좀 하시고 그죠? 따라서 순당당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원리를 아신다면은 이 순당당만 암기하시면 바로바로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걸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야매 연구실에서 발표된 건데 얘가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저당상수가 먼저 나와도 되고 부채감당률이 먼저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얘를 나누든 얘를 나누든 결론은 같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1억이라면 이거 공 치지 마세요. 자, 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럼 1로 가세요. 얼마로 간다? 그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은 자, 여기 또 0.2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2.5라는 게 떨어져요. 그럼 이건 2억 5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1억을 까면 1억 5천만 대출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다 적어놔. 상관은 따로 순당당. 그럼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야매는 엄청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사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 때 해주는 건데 뭔지 특강 하겠어? 씨, 자, 그래서 그냥 순당당으로 암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상가가 나올 것 같아요. 상가가.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아, 이거 순당당이다. 그럼 일단 LTV부터 구하고 순당당 구해서 그 대출 구하고 큰 금액, 작은 금액. 장금액 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까갖고 1억 5천이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당당이라는 게 중요해요. 순당당이라는 게 중요해요. 순당당.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야매를 만든 게 저도 20년째인데 오전 강의 하신 분은 저보다 또 많이 또 강의 경력이 많으세요. 근데 결론을 안 한 게 남는 게 없어. 그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거 가르치잖아요. 남는 게 없어. 그죠? 지명 몰라. 그죠? 근데 순당당은 알아. 순당당으로 결혼을 해놓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여백이 야매 적으라는 거예요. 야매 여백이 순당당이라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꼭 합격하세요. 합격해. 이런데도 합격 못하면 내가 집까지 쫓아갈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런 거에 점수 타세요. 이런 거 계산 문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계산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맞출 수 있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제가 이제 순서를 어디로 가냐면 352페이지 가시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갈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당시장의 구조가 그림이 35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저당시장 구조라는 게 있죠. 몇차 시장과 몇차 시장 있죠?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의 구조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플로우로 가냐면 이 보금자리론이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행이 그냥이야 근저당 설정을 해. 이 채권이라는 게 또 뭐예요? 채권.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네.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면 그냥이야 차용증을 써줘요. 똑같은 거야. 차용증과 똑같은 거야. 채권이나 문서화 시킨 거죠. 그래서 차용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 테니까 이 채권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채권을 이 현금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2차 대출 기간에 왜 저번 시간에 제가 HF 아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아,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그죠? 그게 중간에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그 채권을 사와요. 그럼 그냥요. 현금을 줘요. 그럼 차입자한테 많은 대출이 가죠. 그래서 그걸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공사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팔아서 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론의 구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꼭. 그래서 이 시장이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 시장과 저차 시장이 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죠? 보금자리론인데. 그래서 이게 이 유동화가 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장기예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적어요. LTV를 75%까지 땡겨줘요. 그럼 메리트잖아요. 근데 은행이 자 돈이 많을까요? 굉장히 돈이 한정돼 있을까요? 돈을 계속 대출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채권을 공사한테 팔라고 해요. 정부가. 그럼 공사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럼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입자한테 전달을 하는 제도예요. 맞아요? 그때 증권을 MBS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MBS. MBS 운하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왔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선진기법에 이따 뭐 읽어보시면 선진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따 1차 우리가 핀트에.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보금자리론도 이게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도 우리나라 얘기했어요? 외국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택연금제도도 똑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저당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메리트예요. 그죠? 보금자리론이 집값의 70% 땡겨주는 게 그죠? 메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보금자리론 구조예요. 보금자리론. 자,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입니다. 그다음에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장기절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차입자라는 애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아파트도 주택에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서 자,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그럼 만약에 1억짜리다 그냥. 그럼 A은행한테 돈을 땡겨요. 은행. 그래서 A은행을 우리가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 얘를 대출자라 그래요.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면 그냥요, 이 근저당을 설정해요. 저당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요. 저당 설정한 다음에 거기 아까 채권이 차용증이죠. 이걸 얘한테 넘겨요. 그럼 얘는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금고가 두 개가 있어요.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은행이, 우리가 이제 염지, 은행이 하는 업무가, 얘한테 만약에 을돌이가 1억을 예치하면 예금 금리를 줘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출 금리를 더 많이 받아서 이윤을 먹죠. 예대차이를 먹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죠? 자, 대출금리를 더 받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예금 상품은 단기 상품이에요. 5년 미만이거든요. 그럼 단기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로 대출해줬어요. 그럼 현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럼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사가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럼 공사가 그냥입니까? 채권을 사옵니까? 사와서 유동화시켜서 얘한테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럼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HF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4년에 출시가 됐어요. MBS를 발행하려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유동화 중개기관이 HF라고 했죠? HF. 그래서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출시됩니다.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이 돼요. 기관이 돼서 얘한테 자금을 주면은 그냥입니까? 저 채권을 사옵니까? 그럼 아까는 현금이 부족하고 채권이 늘어났죠? 근데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나요. 그럼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대출해 줘요. 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있지만은 건설회사도 빌려주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래가 활성화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공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차 대출 기간이 되고 2차 대출 기간 그러면서 얘도 그냥이야 투자자한테 팔아. 이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그래서 이 저당을 모아놨다 그래서 딱풀이야 저당풀이야. 저당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유사한 걸 모아놔서 이거를 갖다가 증권화시켜요. 그럼 투자자한테 팝니다. 그때 파는 거를 MBC다, MBS다. MBS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되고, 모기지가 저당이고, 백이 담보고, S가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이 차용증이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차용증을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것도 하나의 차용증을 써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입니다. 무슨 금융이다? 부채. 부채는 남의 거를 빌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빌려서 얘한테 주고 얘한테 쟤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알겠어요? 그럼 부채금융이 돼서 타인 돈을 융통한 거죠. 그럼 얘는 이자를 먹는다는 거죠.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유동화되려면 이 저당 투자자, 저당 수익률이, 저당 투자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없으면 유동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MBS를 이제 누가 관리하냐면 공사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여쭤보시는데 MBS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국공채 아시죠? 이건 밥 먹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투자 안 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아시죠? 그런 국가기관 같은 데가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요. 자, 왜냐하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채보다 높으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국채가 만약에 연 1.9다 그럼 얘가 연 2.1% 정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투자자를 만족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당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1차밖에 우리가 거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 제 문제를 풀겠지만 여기는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고요. 자, 여기는 그냥요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자금이 공급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 채권을 유동화돼서 이쪽으로 돈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연태 공급해 주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자금의 공급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차와 2차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MBS가 선진국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1차에 대한 금리가 1차 금리가 요 대출 금리가 2차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자, 이 투자자가 요구수를 만족 안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되지만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아지면 이 시장은 빠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시장의 원리는 뭡니까? 그냥입니까? 중간중간에 또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마진을 먹거든요. 마지막에는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몇 차 금리가? 1차. MBS 수익률의 2차보다는 1차 금리가 높아야 선진국에서는 그걸 이제 유동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맞아요?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1차가 제가 개론하고 면제가 되거든요. 그에 다음에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개론이 몇 차다? 그냥이다? 중요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가 끼는 게 왜 그럴까요? 왜냐입니까? MBS를 관리합니까? MBS 투자자가 그냥 요구를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2차가 돌아가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몇 차보다는 낮아야 돼요. 1차보다는 낮아야지만 되지, 이게 반대로 가면은 이 시장이 빠그러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왜 시장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이 시중금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면 MBS 수익률도 낮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는 1차 금리가 높아야 유동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하고 이건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놔두지 마세요.